아니 여러분, 과일에서 한 가지, 열 가지, 아니 무려 백 가지의 맛과 향을 내는 그런 신묘한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새콤달콤하고 웰빙 건강 과일로 입소문이 난 바로 백향과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제주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올라가는 기온으로 인해 열대과일의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자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열대과일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100가지 향이 나는 과일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백향과는 비타민C가 석류보다 많고 노화 방지 효능이 있어 여신의 과일이라고 불리는데요. 까만 알갱이에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백향과의 새콤달콤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시 선을리의 한 과수농가. 열대과일 백향과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니 무슨 과일에서 100가지 향이 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과일에서 100가지의 향과 맛이 난다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네, 사실입니다. 혹시 뭐 손에 들고 있는 그 과일이 맞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과일이에요, 사장님? 이게 백향과라는 과일이고요. 패션 플루트라고도 하는데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고 그래서 백향과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거 되게 생소한 과일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를 깎아 먹듯이 먹는 과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을 잘라갖고요. 수저를 풀어서 드시면 돼요. 풀면 안에 과육이 나오나 봐요. 네네, 과육이. 아, 그렇구나. 신선한 과육이 가득한 백향과는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열대 과일인데요. 패션프루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즙이랑 씨도 있고 안에 야 무슨 성게알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야, 어유 깊숙하게 다 있네 보니까. 야, 근데 벌써부터 향이 싹 올라오는데. 네, 올라오죠. 자, 와 씨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피로에 보기 짱입니다. 진짜. 야, 이거 무슨 포도 맛도 나고 자몽 맛도 나고 네. 망고 맛도 나고 예. 또 자두 맛도 나고 네. 예. 레몬 맛도 나고 예. 그 신 과일 맛은 다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처음에 먹을 때 엄청 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먹다 보면 이게 자꾸 이 맛이 당겨져요. 이게 거부감이 있는 신맛보다 자꾸 당깁니다. 백향과는 시계초과의 열대 덩굴 과일로 브라질 남부가 원산지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새 제주도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로까지 재배가 확대됐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열대 과일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언제 심고 언제 수확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년생인데 네. 주로 이제 봄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삽목을 해두면은 네. 이게 뿌리가 내리면은 자라는 속도가 꼭 대나무 죽순 올라오듯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하루에 한 30cm 정도 자라가지고 한 4월 5월 되면은 네. 꽃이 피고 그 와중에 이게 뚝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자주 떨어지나 봐요. 네. 딸 때 어떻게 따시는 거예요 그러면? 딸 때? 익은 거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살짝 가볍게 올려치면 익으면 얘가 저절로 떨어져요. 아직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안 익은 거예요. 예예예. 예.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이 참 탐스럽죠. 둥글면서 타원형인 백향과는 알맞게 익으면 검붉은 빛을 띠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다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는 과일이어서 수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떨어진 것들만 주우시는 거예요, 계속? 얘가 과일이 익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안 익은 거는 절대 안 떨어져 이렇게 만져도요. 아니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죠. 상처도 날 것이고 네, 물러질 네.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어때요? 이거는 안에 내용물 먹는 거니까 상처는 상관은 없는데요. 네. 판매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아무래도 상처가 나게 되면 약간 조금 예, 모양새가 상품 가격을 못 받죠. 이렇게 아까 다니면서 보면 빨갛게 익은 거는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건 완전 익었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상품으로 내보는 거, 요거는 약간 B품이나 제가 이제 백향과 청도 만들고 다른 요리로.
백향과는 과즙의 농도가 짙어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그냥 상큼하고 시큼하다란 표현 이상으로 맛있게 쉬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손이 가는데 자 이 이외에도 보니까 이 여름에 좀 즐길 수 있는 네. 네, 좀 요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요건 어떤 거죠? 푸딩이에요. 요거는 이제 백향과 푸딩. 백향과 푸딩. 네. 백향과 특유의 그 노란색 성분 때문에 푸딩 색깔이 되게 이쁩니다. 그냥 자연 색깔이에요. 하나도 뭐 첨가한 거 없이. 첨가한 거 없이. 그럼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요걸로 간식 대용 주기에 참 좋겠고요. 네, 어르신들도 좋고요. 네. 샌드위치. 네. 백향과 샌드위치. 네, 네. 생크림하고 이게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 제가 먹어보니까. 네. 아니 토스트 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크림이랑 네. 같이 이렇게. 네. 씹는 맛이 있어서 더욱더 이 토스트의 맛을 네, 좀 잡아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이거 자주 해 먹어요. 이 새콤달콤,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리고 역시 또 이 안에 있는 씨앗이 피는 맛. 아, 이거 되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따로 특별한 손질이 필요 없는 과일이라서 네네. 그냥 슥슥슥 썰어서 이렇게 네, 뿌려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너무 쉽죠. 네. 정말 나면, 간편합니다. 하고 나면 이런 씨가 많이 남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씨가 요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씨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씨 갖고 이렇게 저는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포도랑 수박 씨에 비해서 이 백향과의 씨앗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씨앗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톡 하고 터지니까 이게 씨앗인지 예, 예. 네, 사탕인지 견과류 같은 네 맞습니다. 백향과는 당도가 높고 향긋해서 생으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과즙을 씨와 함께 갈아서 샐러드 소스로 만들거나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차게 먹는 것도 좋지만 겨울에 네, 따뜻하게 드세요. 따뜻하게 이제 네. 그 차로 네. 감기 먹어도. 기운이 있을 때 이게 비타민 C가 많으니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끈하게 드시면 피로가 정말 많이 풀립니다. 네, 하나만 버릴 것도 없고.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껍질부터 안에까지 싹 다 쓸 수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알맹이가 씹히는 맛이 일품인 검보랏빛 열대과일 백향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피로회복과 변비, 피부 노화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풍부한 과즙과 씹을수록 다른 맛이 계속 나는 신비한 과일 백향과는 씨가 오독오독 부담없이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또 한 번 먹으면 자꾸자꾸 손이 가는 새콤달콤함에 중독이 되고 만다는데요. 우리들의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는 우리 땅에서 자란 탐스러운 열대과일 백향과 먹고 건강한 여름 나보는 건 어떨까요?